안녕하세요. 여기는 시골 제라늄 농장.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햇빛이 잘 드나 봐. 이파리 무늬가 다르지? 그러니까 완전 다른 애들이 있는데. 우와. 여기를 이제 줄 서 있는 것도 여기 있어요. 시크릿 러브. 아. 물들 이쁜데 이뻐. 꽃도 있고. 꽃대도 여기는 많이 올라오고. 햇빛이 관건이야, 꽃대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하엽에 대해서 찍어보기로 해요. 그냥 이렇게 하엽이 지는데 이걸 좀 따줘야 되잖아. 뭐 말랐는 거 그냥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술술 떨어집니다. 아. 이거를 가만 놔두면 밑에 이런 데 떨어지면 곰팡이 생기거든요. 이런 근데 여기는 지금 놔두면. 물을 하도 말려놔가지고 이런 거고 이렇게 좀 축축할 때 이파리가 누런 게 있으면 곰팡이가 생겨요.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고 그리고 꽃도 보면서 좀 영 좀 찌질하겠다 싶은 건 따면 돼 그냥. 뭐 근데 노란 거 아니더라도 좀 큰 건 좀 따주면 좋은 거 아이가? 너무 빡빡할 때도요. 좀 아래쪽에 있는 잎도 따주고요. 물 줄 때 편하거든요. 밑에 좀 따면. 아 밑에 좀 따주면. 그리고 이거 흙이 좀 많이. 흙이 지금 너무 많은 상태네. 물 줄 때 좀 넘치는데 섬세하게 주기 힘들지. 좀 뭐 누런 거 따고. 좀 너무 크다 싶은 거 아래쪽에 있는 잎 이런 것도 따면 좋아요. 통풍에 도움이 되거든요. 겨울철에도 환기를 안 시키면 애들이 통풍이 안 돼서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. 그래서 하엽도 좀 정리해주면 통풍도 되고. 아 통풍도 좋고? 곰팡이 안 생기고. 그렇구만. 하엽은 꼭 해줘야 되나? 그냥 일이 일상인데. 아 제라늄 돌보기의 일상. 아 심심하면 이렇게 한 봉다리씩 버리는 거지. 시컨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아 이런 식으로 봉금 나오면은. 아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맨날 그렇게 이파리가 있구나. 소일삼아서 하는 거고. 아 돌보는 그런 일정 중에 하나에 물 주고 하엽지면 따고. 그렇습니다. 오케이 이상. 오 여보. 하엽 따기였습니다. 여기 어딘가 애벌레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. 이게 구멍나 있잖아. 다른 병충해 별로 없는데 가끔씩 나비 애벌레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. 가끔씩 있어. 그 벌레 잡아줘야 돼? 있으면 잡아줘야지. 벌써 나비 돼서 날아갔나? 제라늄에 벌레 있는 건 처음 듣는 소린데? 특별히 병충해 실내에선 없는데요. 보통 노지에서 키우면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나비 애벌레 같은 거 있고 거의 드물어.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. 있어봤자 뿌리파리 정도. 하엽 정리 영상이었습니다. 끝!